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빨간 맛. 네? 배드보이. 이런 네. 노래 아세요? 이 대표님은?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이택수 대표도 모르는 최신 아이돌 노래를 평양시민이 먼저 들은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네.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동의를 못하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조용필 씨가 친구여도 부르고 네. 백지영 씨가 총 맞은 것처럼 근데 네, 그게 네, 북한에서 네. 그렇게 인기 있대요. 네. 총 맞은 것처럼이 뭐 이런 노래들 불렀다는데 어떤 무대가 아까 김성환 씨한테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을 거라 개인적으로는 기대되세요? 저는 조용필 씨 노래를 뭐 그래도 가장 노래방에서도 예, 아. 즐겨 부르기 때문에 네. 네. 저도 그래요. 친구여가 네네. 제일 눈물 찔끔 났을 것 같아요. 잠깐 불러보라고요? 밖에서 잠깐만 친구여 한 소절 가능하시냐고. 저는 반주가 없으면 안 합니다. 반주기기 네네. 하나 마련해놓겠습니다. 네. 조용필의 친구여. 자, 오늘 뉴스쇼 스페셜 여론조사부터 들어갈 텐데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에 어울리는 노래는 아마 이병열차 안에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오늘 네. 군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돌려보셨어요? 네. 군 병사들에게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5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예.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요일에 토론도 했습니다. 이 문제 네.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3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867명이 접촉을 해서 예.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음흠.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군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가 끝난 후에 약 3시간가량 외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시범 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평일 일과가 끝난 후 병사들이 한 3시간가량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거 이걸 지금 검토 네. 중인 거죠.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병사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 최전방 제외하고 비상시 통제 등 조건부로 찬성한다. 예. 2번이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반대한다.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했는데요. 전면 찬성 대신 1번을 조건부 찬성으로 하신 건 왜 그래요? 지금 뭐 전방 같은 경우 혹은 뭐 비상시에는 어차피 예. 이게 불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조건부 찬성을 가장 최선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도 무조건 외출 어디든 외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최전방은 제외합니다. 비상시에는 이게 통제가 됩니다라는 조건부로 네. 그러면 찬성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네.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49.2%. 49.2%가 이거 전면 반대다. 네. 두 명 중 한 명꼴이죠. 예, 예. 조건부 찬성 의견은 36.9%로 세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서 대략 13%포인트가량의 격차로 전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금요일 날 뉴스쇼 앞으로 들어온 문자들과도 네. 좀 비슷한 결과네요. 네. 그날도요. 안 됩니다. 국방력 이거 큰일 납니다라는 특히 네.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네. 이게 뉴스쇼 청취자만의 생각인가 보다 큰 여론조사를 해도 비슷할까 했는데 네.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먼저 연령대별로 네, 군 복무 대상 연령대죠. 20대는 찬성 의견이 네. 네, 조건부 찬성 의견이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전면 반대는 40%. 그리고 30대도 소폭이지만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는데요. 예. 42.3대 41.4로 1%포인트 격차지만 조금 찬성이 높았고요. 20, 30대에서는 외출 허가하는 게 좋다. 이쪽이 네. 높았고. 40대도 역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47.7대 43.1 4%포인트 격차로 조건부 찬성이 40대도요? 높았는데요. 40대도요? 네. 보통 이제 30대 말에 이제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요. 40대는 이제 군복무에서 좀 자유로운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찬성이 그래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50대 이상부터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예. 성별로는 남성, 여성 모두 전면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남성이 반대 의견의 강도가 좀 높아서 52.6%가 전면 반대, 여성은 45.8%가 전면 반대.
네. 오히려 남성들이 더 반대한다. 이 얘기는 그럼 군대 갔다 온 분하고 안 갔다 온 분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으면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물어보질 못했는데요. 예, 예. 그 남성과 여성의 이제 그 반대와 찬성 격차는 비슷했습니다. 다만 여성이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무응답 의견이 한 20%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전면 반대와 찬성의 의견 격차는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정의당, 그러니까 진보정당 지지층은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았고 반대로 보수정당 지지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은 전면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직업별로는 학생층만 조건부 찬성이 높았고요. 다른 지역은 팽팽하거나 아니면 전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다시 문자를 주고 계세요. 금요일 날도 문자가 굉장히 네네.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김창기님 군인은 24시간 군인이어야 합니다. 일과 후라는 단어 자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엄태현님도 차라리 외출 휴가를 좀 더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자 들어오는데 그날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 의견 네네. 있으신 분들 또 이유 보내주시고요. 저도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아, 맞습니다. 아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의견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예. 한편으로는 예. 그 전체 군을 생각하면 또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군기라도 그래서. 좀 빠질까 봐. 네네. 근데 또 그날 찬성 의견들 제가 보면은 3시간 외출 갔다 오면은 오히려 네. 뭐라고 그럴까요? 분위기도 좀 전환되고 네. 심기 일전에서 더 네.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네. 적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네. 시범 검토 기간입니다. 일단 시범 운영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한다는 네. 거니까 자유롭게 의견들을 주고받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론은 하여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36.9% 찬성, 49.2% 반대. 자, 이번 주 정례조사로 가보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3월 마지막 주 주간 집계가 69.5%로 지난 주간 집계 대비 0.4%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3주 연속 69%대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아쉽게도 70%는 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여러 호재들도 있었는데 그러네요. 또 주 후반에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 예, 예. 또 정봉주 전 의원의 정기 은퇴 발표 소식 등이 예,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은 남북 합의와 또 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좋은 이슈들이 많았던 게 방북예술단 관련 보도도 네. 있었고 또 베트남 UAE 순방 네. 외교가 굉장히 순조로웠던 네. 것들 대통령 개헌한 발의 네. 이거는 긍정효과였을지 혹은 또 보수층의 부정효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굵직한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70은 못 넘었네요.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국 또 양제츠 특사 접견 소식까지 있어서 주 중반까지는 강세를 보였는데 예, 예. 말씀드린 주 후반에 안희정 정봉주 예, 이런 소식들 이 소식 때문에 조금 그 상승세가 크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69.5%를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예.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51.3% 뭐 계속 50%를 넘는 강세이긴 합니다만 1.3%포인트 빠졌습니다. 역시 방금 소개해드린 그 당내 의원 길이었던 예. 또 혹은 당내 소속이었던 예. 지사의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 때문에 소폭 하락한 것 같고요. 한국당 어때? 한국당 지난주에 한 2%포인트 올랐었잖아요. 네. 한국당이 미세하지만 0.1%포인트 오른 20.7%로 2주 연속 20%를 기록했는데요. 뭐 당내 그 대변인들의 좀 지나친 논평들, 예, 예. 뭐 예를 들어 미친 개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라는 뭐 그런 논평이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네,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층 결집입니까? 네, 당내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공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예.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계속 20%대를 상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그래요? 바른미래당도 0.4%포인트 오른 6.8%를 기록했습니다. 예. 정의당도 0.2%포인트 오른 5.2%. 5.2%.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하락한 2.4%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 지난주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잖아요. 정의당과 네. 민주평화당. 사실은 좀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비슷비슷하네요. 아직까지는 큰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교섭단체 명칭은 오늘이어서 그런가요? 평화와 정의 뭐 이런 식으로 평화가 먼저 나갔지만 그 원내 대표는 정의당 쪽에서 노회찬 의원이 예, 예. 맡게 되면서 민주평화당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또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 2%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들 살펴봤는데 일과 후 외출 찬성하는 의견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의견 4602님. 장교나 부사관은 출퇴근 가능한데 사병만 안 된다니 나라는 사병들만 지킵니까? 이러면서 네. 뭐 카투사들도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이런 의견들 군대가 저 교도소보다는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박인성님도 찬성한다 이런 문자 들어옵니다만은 오늘도 전반적으로 반대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네.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3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86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2명이 응답을 알려해서 5% 응답률이었습니다. 예.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였습니다. 예. 안철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철수 이제 영입위원장. 안철수 친구입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영입위원장 이제 예, 예. 바로 정정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 풀뿌리 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하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 오셨어요. 네. 네. 참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풀뿌리 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하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한 분들입니다. 희망입니다. 예, 이런 말씀이었어요. 희망. 예, 예. 실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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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언제 나온 거죠? 그게 지난 22일이었는데요. 예. 이 자유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이 이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반 당원들이 700여 명인가가 같이 또 합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전직도 그렇지만 현직, 게다가 자유한국당 출신이 이제 바른미래당에 왔기 때문에 이 보수 이쪽을 개편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공동대표죠. 유승민 예, 예, 대표와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3차까지 지금 인재 영입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예. 곰팡내 나는 구태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네, 원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발언을 그래도 거칠게 하는 편은 좀 아니잖아요. 예, 예, 비교적 예. 좀 예의 바른. 또 사전에 그 준비해온 말만 하신다는. 그래서 모 방송 이 오락 프로그램 네.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할 때는 본인이 할 대답 사전에 우리 작가분께서 써주시는 네, 네, 네. 질문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째로 외워오신 그런 인격이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럴 만큼 아주 준비가 철두철미한데 근데 곰팡내 나는 구태 이거는 준비해온 멘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화력이 셉니다. 전 그래서 오히려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있으면은 예. 농담 같은 거 의외로 잘하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농담. 그냥 기억 남는 농담이 있습니까?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아재 개그를 많이 하시죠. 아재 개그. 네. 네. 가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네. 했던 말이고. 네. 그래서 예. 의외로 농담을 잘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건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발언 딱 들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각을 세우기 위해서 왜냐면 또 이제 스스로 약간 찔리는 경우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보이지 않는 연대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예. 걸 좀 견제하기 차원에서 강력한 언어를 구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뭐 연대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대등하게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그늘 아래에 있는 바른미래당 이런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선거연대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른미래당에게 좋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가만히 있을 한국당이 아니죠? 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이 응수를 했습니다. 예, 예. 곰팡내가 나 뒤로 빼놨던 분들만 골라서 분리수거해주니 곰팡내가 없어져서 고맙기는 한데 예. 바른미래당의 곰팡내가 날까 미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인재 영입이라고 데려갔으니 탈취제라도 뿌려서 데리고 다니시라고 권한다.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아이고.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무슨 뭐 미친 게 이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난지 모르겠네요. 네, 그거보다는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저 같으면은 제가 자유한국당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누룩곰팡이다. 굉장히 쓸모가 많고 막걸리도 담가먹는다. 그렇지. 아, 네, 그렇게 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해로운 곰팡이다. 네, 그렇죠. 예, 예. 곰팡이도 좋은 거는 또 이제 페니실린을 만들 수도 있고 곰팡이 용도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좋게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네. 좋게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재미있게 받아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도 이제 한때 식구였는데. 그러니까 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이러면 그래도 한 식구였으면 좀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렇다고 또 뭐 저기 뭐 잘 가셨다, 뭐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렇죠.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 이 탈당을 막는 효과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뭐 한마디 한마디 좀 해주고 해줄 수밖에 없는 또 이 네. 정치. 그 우리 구조기도 합니다. 예. 자,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뭐 싸우다가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선거 연대할 가능성은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선거 연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양쪽 다 선을 좀 긋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라는 게 뭐 두 달 전, 한 달 전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박지원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 홍준표 대표가 지금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손 되는 그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 마이더스라고도 하고 미더스라고도 하는데 미더스? 예, 예, 하여간 뭐. 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지금 고사하고 이제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네. 일부러 안 할 사람 혹은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건들면서 본인은 뭔가 인재 영입에 노력을 하는 척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사실은 서울시장의 후보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꼼수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도 예. 이미 늦었다. 그래서 또 손사래 쳤다고 하죠. 아, 그래요? 네네네. 오늘 그 양반도? 아까 방송에서 보니까, 예, 예, 예. 그 TV에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한 4명 정도 되는데 홍정욱 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뭐 황교안 총리도 난색을 표했다고 하고 네.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그렇고 예. 또 부산에 계신 그 장재원 의원의 네. 형인가요? 예. 예, 그분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만 한 5명 장재국 예. 네, 네, 그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손을 일부러 마이너스 손을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침묵의 연대 가능하다 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그 입장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 뭐 검찰 경찰이 뒤를 턴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 우리가 이 출마를 이 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 논란 속에서 민주당도 숟가락을 얹었어요, 지금.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이 논평을 네.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이합 집산을 한다지만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사람들 이삭줍기 해서 네. 언제 바른미래가 만들어지겠는가 라고 이렇게 질렀고요. 그래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예. 뭐 이 영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참신한 인사를 영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줍기 수준이다라는 네. 내부에서의 또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은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하셨죠? 네. 박원순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 경선에 나와야 합니다.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우상호 의원. 네, 서울시장의 또 선거 주자이기도 하죠. 우상호 예. 의원이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대선을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시장 경선에 나와라 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대선 불출마를 요구한 점이 다소 좀 생뚱맞은 이유가 이번 7월부터 이제 새 서울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4년 하면은 2022년 6월에 또 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그렇죠. 네. 아, 대선이 언젠가요? 대선이 2022년 3월. 3월. 아, 12월이 네. 아니라. 네. 그러면 네. 생뚱맞네요. 예, 아, 생뚱맞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임기로 봤을 때는 이번 대선,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이죠. 지난해 대선이랑 이번 단체장 임기 차이보다는 예.
차기의 어떤 대선과 예. 차기 지방선거로 당선되는 사람의 어떤 임기가 조금 더 좁아요. 그나마. 예. 예. 그래서 뭐 임기가 많이 시장 임기랑 대통령 임기랑 겹치기 때문에 예, 예, 예. 약간 좀 생뚱맞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청와대에서 개헌한 대통령 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를 하자고 하는 이유도 예. 사실은 뭐 4년 연임제가 가능하다면 2022년 어차피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한 뭐 약간만 그 지방선거 그 의원들이 좀 양보를 한다면 한마디로 대선과 지선의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다 4년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고 사회적인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시기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그거 이전에 저는 이게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임기 채우려면 이제 끝까지 가야죠. 6월까지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예, 예. 3개월 차이를 가지고 뭐 3개월 약간 미리 나간다고 해서 물론 3개월 딱 전에만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예.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크게 어떻게 예. 대선의 그 연결 통로로 또 참선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와는 이렇게 딱 일치되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3, 4개월 정도면은 예. 그래도 양해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은 좀 정치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박영선 의원 이분도 네.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도전장을 던졌는데 이분 역시도 박원순 서울시장 그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순위 면에서 현재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좀 현격하게 밀리는 그런 양상인데 이제 후발 주자는 이제 지금 앞서가는 주자를 디스해야 이게 사실은 좀 본인이 올라가죠. 아, 올라가는 네, 네. 이 원리가 바로 김수민 평론가가 네. 저 김용민이를 계속 디스하는 디스하고 비난하고 네. 비판하고 그 원리를 보는 네. 것 같습니다. 디스해도 제 격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타겟을 좀 바꾸려고 다시 알아보고 있어요. 바꿔주세요. 네. 제발 바꿔주세요. 유시민 씨나 김어준 씨 정도로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하향 평준 될까 봐. 네. 그러고 있어요. 같이 끌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 우상호 의원이 왜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는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선에 신경 쓰다 보면 서울시장을 예. 제대로 수행 못할 거 아니냐 예.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욕심은 그만 부리고 후배들한테 물려주시고 네. 대선 준비에 전념하시라 이런 의미들이 내포돼 있겠죠. 그래요. 뭐 물론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오케이 받겠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네, 서울 시민들은 내가 대선 주자라고 더 좋아하는데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모처럼 네. 신제품을 좀 개발했어요. 오늘 출시 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박 시장 성대모사 은근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예, 이런 이게 굉장히 그 네. 경상도 사람이 예. 어설프게 서울 말씀은 그 말투예요. 아, 뭔지 네. 알겠어요. 네. 네. 아 근데 말이죠. 박영선 네. 의원도 같은 고향이에요. 경남. 창녕. 그렇죠. 그러네요. 네, 우리 저 네. 경남 창녕에서는 90.9로 들을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이 시간.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깨알 광고. 네. 자, 근데 뭐 박영선 의원한테는 워낙 그 네 방송인 출신이다 보니까 네. 사투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 아. 거의 없죠. 전달력도 굉장히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렇죠. 네. 자, 하여간 뭐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은 결선 투표제가 쟁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 뭐 이를테면 이재명, 전해철 그리고 양기대 네. 이 후보들은 결선 투표제를 다 받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은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 결선 투표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네. 원래 이제 단순 다수 대표제는 50% 이상의 유권자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예, 1등만 예. 하면 그만인 예. 그런 좀 불공정한 성격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에도 보면은 결선 투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시대 정신이나 또 선거 공정성을 봤을 때는 유불리를 떠나서 결선 투표제는 좀 실시할 필요가 있고 예, 예. 그리고 민주당도 어떤 주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당헌 당규로 정식 룰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지 예. 못하고 그냥 후보들한테 좀 짐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가 됐고 예, 예.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결선 투표제 어떻게 될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곳이 민주당 내에서는 세 곳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서울하고 경기하고 광주 이렇게 세 곳인데 예. 어쨌든 이재명 시장도 결선 투표 받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전제를 붙였어요. 모두 일률적으로 다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만 그 결선 투표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예예. 할 거면 서울, 광주 다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예. 나름대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일단 민주당 당 지도부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결선 투표제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예. 일단 첫 번째 그 많이 좀 열세에 처한 후보가 괜히 이제 그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뭔가 붐업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 낭비다 그리고 비용 낭비다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한 후보당 한 5천만 원 정도 또 비용이 더 든다고 하네요. 예, 예, 예. 게다가 이제 너무 그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내부 경선이 과열되니까 서로 이렇게 분위기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도부는 지금 컬오프 두 명 해서 그냥 거기서 하면은 거의 결선 투표제와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입장인데 예, 예. 이제 일부 후보들은 아니다 결선 가자 이런 거죠. 네. 근데 뭐 지금 후보들 사이에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1위와 2위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결선 투표가 과연 뭐 유용할지 이 부분은 또 알 수가 없는데 또 당심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일반 여론조사와 그렇죠. 달리 예예 예.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 들어갈 텐데 우리가 너무 단조롭네요. 세 번째 말 했을 때 짠짠 뭐 이게 하나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네. 세 번째 말은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말이군요. 뭡니까? 아, 바퀴벌레가 연탄가스에 죽나? 에프킬라에 죽나?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한 얘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이제 서울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뭐 편하게 4선, 5선 그 선수 싸운 사람들 예. 다음 총선 때 험지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제 중진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인데 홍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와 그리고 총선이라는 거는 2020년에 있는데 그때는 홍준표 지금 현재 그 당 임기가 이미 끝나고 그 다음에예요. 그런데 예, 예, 그 다음에까지 가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라는 거는 다음에 전당대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자기가 또 도전을 해서 또 당대표를 하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어떤 기분 나쁨도 있고 당대표를 연임하겠다라는 홍 대표의 그 속내가 그 페이스북 글에 드러났기 때문에 발끈한 거죠. 예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바퀴벌레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워낙 자주 했었고 지난해 11월에서도 했었잖아요. 적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바퀴벌레를. 지난해 예. 11월에 그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적을 제명해 버렸잖아요. 예예. 그때 서청원 최경환 의원들이 뭐 법적인 문제까지 삼겠다 하면서 그냥 들고 일어나니까 예. 뭐 바퀴벌레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 전에도 했어요. 그 전에도 대선 직후에도 하셨어요. 아, 한 번 더 했었죠. 그러니까 바퀴벌레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 이제 이러니까 이 정우택 전 원내대표 표가 기분이 나쁘니까 예.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굉장히 냉소적으로 한 거죠. 네. 그래요. 네. 아, 정우택 의원은 이제 네. 원내대표하면서 홍준표 대표와 또 호흡을 맞추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내내 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맞았죠. 네. 예. 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보수 정치인과는 좀 다른 결이 아 거침없는 그 표현. 이러다 보니까 보수 정치인들이 잘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건 뭐 트럼프가 먹히듯이 또 일부 보수 정치 지지자들은 네. 또 이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뭐 시원시원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 여튼 뭐 이거 보니까 홍준표 대표와 중진들 사이의 갈등이 매우 깊어진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중진들하고 계속 삐거덕삐거덕 하면서 왔는데, 예. 그냥 계속 삐거덕삐거덕 해서 왔어요. 막 틀어지거나 이게 아니라 계속 예. 특히 이제 정우택 전 원내대표나 정진석 전 원내대표랑 사이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친박 쪽하고는 아예 뭐 극과 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당 내에서는. 네네. 근데 이쪽하고는 좀 밉상이지만 예. 그래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네. 정우택 전 원내대표도 조금 뭐 되게 정색하고 한 얘기라기보다는 예. 뭐 계속 연탄가스 얘기를 하니까 네. 바퀴벌레하고 이제 같이 예. 연결해서 예. 한번 응수를 합시고 한 것이죠. 네. 에프킬라만 얘기하면 특정 상품만 말하는 것 같아서 네. 레이드도 있고 아, 네. 방송이니까 일반 명상화돼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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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그 지금 중진 의원들 중에는
지방선거까지 기다려보자. 네. 아, 뭐 그때 참패할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리더십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냥 두고만 보자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결집했다든지 뭐 대놓고 뭐 네. 대항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안 보이잖아요. 당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느슨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게 자유한국당 하면은 보수 진영이니까 뭔가 예. 일사불란하고 질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의원 개개별로 좀 따로 노는 그런 경향도 있고 오히려 그 질서기 때문에 또 홍준표 대표가 조금 거친 언사를 동원하면서 네. 당을 휘어잡고 있는 건 아닌가. 예. 되게 좀 애매모호한 상태인 것 같아요. 홍 대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틈만 나면은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라는 그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항상 24시간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중진들이 모여서 뭔가 요구를 하면은 나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다시 한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이 시대 그거 안 하십니까? 아, 이 시대의 참 방송인. 네. 네. 안 하면 좀 어색해서. 네. 혼자서 우리... 다 하세요. 이 정상회담이라고 지난주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보다는 오늘 좀 좋은 의견이 나왔다면서요. 제가 직접 손수 네. 친히 네. 지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뭐 배경음악 없어요? 뭐 지금 깔아놨잖아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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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정청래 말. 네. 바른 말.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바른 소리, 바른 말. 정말 정말. 정동원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우리가 2%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잘릴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대충 하지. 천년만년 할 것 같은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네.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네. 정신으로. 네. 정말 정말. 그러면 이름, 좋습니다. 코너 이름을 정말 정말 하겠습니다. 근데 양말 양말보다는 더 낫잖아. 양말. 정말 정말.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정말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코너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정동원님한테 말씀 좀 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딴 데 가서는 막 엄청 기사를 많이 일선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희 우리 세계는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는 뭐 하는 게 좀 터트려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우리는. 오늘은 준비가 안 됐고요. 네. 다음 주. 하다가 다음 슬쩍 주에, 한번 흘려주시고. 예. 예. 뭐, 이슈를 항상 생산해내시니까. 아, 근데, 정두원 선배께서 오늘 그냥 말실수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정식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여당은 한국당, 자유한국당을 낡은 호원 세력이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또 여당을 또 헌법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개헌 논쟁. 이 지방선거하고 지금 연관이 크겠죠? 근데 사회주의 개헌은 너무 나갔어요? 그거는 그렇죠. 좀 너무 지나친 얘기고요. 이게 이제 개헌이 안 되잖아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혹시나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선거 네.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니 결국 지방선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에요. 네.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동원해서 네. 발동해서 개헌을 냈는데 국회가 합의를 해주면 네.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겠다. 자진 처리하겠다. 그거는 아주 네. 잘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제외하고 네. 합의된 것만 통과시키자. 아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사실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 6월 13일 날 개헌하자 한 것은 수능시험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국회든 대통령이든 열심히 수능시험 공부를 한 거야. 아. 대통령은 수능시험 준비를 했어. 했는데 국회는 공부를 안 했네. 공부를 안 했어. 아하. 우리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수능시험 날짜를 좀 옮기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시험을 연기하려면 저희가 공부 안 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맞지. 그 공부 안 했다는 건 좀 사실 팩트 체인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1년 동안 개헌특위를 가동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논의를 했고 거의 다 이제 의견이 모아졌고 이제 저 권력기구 그 부분만 이제 권력 구조. 예, 네. 이제 의견이 지금 모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냥
그냥 이것만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그랬으면 정말 지방선거용으로 끝날 뻔했는데 아까 정청래 의원 말대로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철회하겠다. 이거는 이제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고 국회가 지금 바삐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오늘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네. 제가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정하면 말씀하십시오. 이런 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이유를 이번에 이렇게 발의를 한 이유를 네, 알려서 네. 첫 번째는 촛불 시민혁명의 민심을 네. 받아 안는 거다. 정신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 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가 세금도 있다. 세금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개헌을 해야만 네. 2022년에 지방선거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4년씩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국민들의 생각을 담는 건데 이 개헌은 내가 낸 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개헌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오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도 내면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일단 국회를 추동하는 효과는 네, 있죠. 그 성과는 이제 어쨌든 생긴 거죠. 국회가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지금 국회는 좀 몰린 상태죠. 그러면 네. 국회에서 만들어낼까요? 우선 오늘 이렇게 합의를 좀 한 게요. 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물러났어요. 연설을 말씀하는. 그렇죠. 국회 네. 연설. 네. 그러니까 지금 개헌이 이제 정말 대통령이 던져만 놓고. 지금 정말 얘기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정말. 네. 네. 이 국회에서 이제 그걸 부결시키면 개헌은 논의는 물 건너가는 건데 네. 지금은 개헌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돌아가게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귀결될 것 같은데 네. 정청래 의원한테 오히려 묻고 싶어요. 네. 만약에 이제 여야 합의로 네. 이제 분권형 소위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사실은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사이에 있는 건데 네. 그걸로 합의되더라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까요? 분명한 것은 네. 떨십니까 갑자기 원칙 있는 개헌 원칙 있는 개헌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선호한다. 네. 그래서 대통령제를 훼손할 정도로는 타협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렵겠죠. 게 청와대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렵죠. 말해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는 이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해제해서 제4의 독립기관을 만들겠다. 네. 아니,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놓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네. 그걸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그걸 대통령께서 어떻게 안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어요. 정도원의 말씀은 아예 국회에서 안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같은. 아니, 대통령이 반대한다, 같은. 청와대에 네. 반대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안 된, 도저히 합의 안 되는 것은 빼놓고 합의 된 것만 하자는 거예요. 정리가 되네. 네. 예. 그러면 뭐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게 정도하는 말씀이시죠? 예. 예.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네요. 자유한국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바빠졌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사실 책임이 제일 많아요. 그동안 사실 개헌안도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있다 그러는데 지금 밤새고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조금 뭐 좀 빨리 만든 느낌이 들긴 해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로드맵은 있어요. 로드맵은. 뭐 제목이야 뭐 금방 정하죠. 아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왜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이라든가 나온 것을 있잖아요. 본인이 반대하는 것 절대로 합의를 못 해줄 것. 이런 걸 하면은 참고하면서 대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거의 교과서처럼 잘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안이다 헌법. 네. 저도 이번에 개헌안을 1조부터 137조까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11장 137조. 맞습니다. 현재는 10장 130개 조항인데 네. 뭐 찬반이 뭐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헌법도 대한민국 헌법 굉장히 좋은 헌법이었거든요. 좋은 법이었는데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것이 1년 동안 연구한 놓은 게 있으니까 네. 이제 정리하면 금방 그리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국회 개헌특위 방금 우리 정 선배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3, 400페이지짜리로 4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와. 근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외국 사례 그리고 이재왕이 갔을 때는 국민 기본권에 어느 정도 침해가 되고 어느 정도 또 신장이 되고 하는 부분을 거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미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취사 선택하고 또 야당이라고 다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 반대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면 그 반대하는 것을 빼놓고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제 어떤 개인적 생각인데 결국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안으로 제적 3분의 1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기명이잖아요. 근데 국민이 만약에 많이 찬성을 하는데 기명 투표를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가 많이 나온다면 국민 여론들도 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네. 이런 걸 보고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선거용이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죠. 그래서 내용도 보면은 네. 부마항쟁이 이제 여태까지 논의 없던 부마항쟁이 들어갔고 네. 또 국민소환제 국민들이 되게 국민소환제.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네. 지방분권. 네. 또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니 뭐 이런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네.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되지는 않더라도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효과가 있다. 이제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지방선거용이라는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 것이죠. 헌법 1조에 벌써 네. 지금까지 1항 2항만 있었거든요. 네. 3항이 들어갔습니다. 분권 네. 지방분권. 지방분권. 이게 1조 3항입니다. 아, 그래서 진짜. 1조 붙어 있잖아요. 네. 제가 딱 봤는데 아주 잘 만들어서 넣었더라고요. 하여튼 통과되는 거는 쉽진 않은데 이게 지방선거에 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은 두 분 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엄청나게 크죠. 네. 아니, 그렇죠. 네. 영향이 있을 수밖에 그리고 없는데. 그리고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몰표를 주게 되냐 지방선거는 9개를 찍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개헌까지 하면 10개가 되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찬성에 1번을 찍거나 이제 한쪽 방향으로 쭉 표를 찍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 반대. 9개 그러니까 것.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이번 헌법 지금까지 9차례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이제 10차 개헌인데 하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개헌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정권 연장 놀이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6.25 전쟁 때 네. 국회 총선거를 했는데 여당이 졌어요. 의석수가 적어.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냐면 국회에서 뽑는 거거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왜 국회에서 뽑으면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삼선 개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정권 연장 수단으로 이제 이용했었는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 이번에 10차 개헌을 통해서 네. 한번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미니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네.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해요. 이제 나온다. 나 숨겨진 아이가 네. 소송을 해요. 며칠 전에 이제 기사 크게 났다. 아유 크게 났어. 뭐 크게 나오지 않고 소소하게. 그런데 소송을 했어요. 네. 대통령한테. 피고가 대통령이고. 피고가 대통령이고 네. 원고가 조아무개 이름이야. 네. 현직에 있을 때죠. 현직에 있을 때. 네. 대통령 2년 차. 이건 대박이야. 이명박이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그래서 진작인 소송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네. 눈치전진아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이명박이 숨겨준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왔어. 네. 돈 저기 생활비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그러니까 대선 전에. 대선 전에. 네. 그런데 그때 김윤옥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마무리했는데 눈치전진 아이가 있다는데 데려와라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건이 무마돼요. 근데 애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명박은 자기 아들인데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 근데 소송이 왔는데도 돈을 안 준 거야. 나중에는 이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 소송이 무마됐는데 네. 오면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빨리 정리 마무리 짓고 싶지. 마무리를 안 줘. 딜 하려고. 돈을 깎으려고. 그 돈마저 깎으려고. 그 돈마저 깎으려고. 얼마였죠, 그 금액이? 금액은 안 나오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그런데 그 판사한테 판결을 못 내드리도록 네. 이렇게 잡아놓고 딜을 합니다, 뒤에서. 아. 돈을 깎으려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신기하다.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그 사람은. 대단. 너가 뽑은 대통령 대단하시다. 그거 아니야. 내 손모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돈도 많은데. 돈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다스. 네. 다스라는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도 뭐 큰 회사였어요. 근데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1000억 대.
굉장히 큰 회사였죠, 다스. 지금은 2017년 매출액은 3조 원가량 될 겁니다. 뭐 하는 회사인데요? 현대 자동차 카시트와 카시트를 납품하는데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야,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 회사의 회사 가치는 연 매출액이 3조 원이면 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10조가 넘는 가치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겁니다. 흥민. 어머. 그 MB의 심플하게 네. 자산은 한 어느 정도로 뭐, 총규모 예, 총 예상 아니 예상 그러니까 저는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MB의 재산을 관리한 적이 있었던 아주 측근들이나 누구를 보면 물어봐요. 네. 이렇게 궁금하잖아. 그렇죠. 네. MB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푼돈을 챙겨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주 기자는 얼마나 있는 것 같아? 잘 알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한 30조 되는 것 같습니다. 다스가 뭐 벌써 10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사람 중에는 가장 근사치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 자산 규모가 네. 뭐 팩트 여부는 떠나서 네.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끌어당긴 겁니까? 아니면은 이전부터 말 이명박 거냐. 재산은 서울시장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거는 이명박 정권 시기였고요. 그 전부터 도약기는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죠. 서울시장 전까지는 그냥 한 100억대 자산가 정도? 몇백억대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실질적으로 논현동 집 한 채 말고는 없죠.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무소유를 네. 주장했죠. 아, 진짜요? 진짜요? 아니, 보통은 이제 그런 재개발 뭐 이런 거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무슨 국장급 이런 사람들이나 좀 거기에 이제 미리 땅 사놓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래. 아니 그렇죠. 은평뉴타운 네.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땅덩어리는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수서 그 내곡동 땅 제가 네. 찾았습니다. 네, 찾았잖아요. 그 주변에도 이명박 주변에서 땅을 마구 사들인다는 제보를 듣고 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 이명박 재산 중에 되게 불법적으로 있고 이걸 만약에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길이 있어요. 이명박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돈이 하도 많아서 네. 비자금 저수지에 담궈 놨어요. 저수지요? 아, 어디요? 그 저수지. 네. 비자금 저수지. 호수공원에. 네. 아. 그래서 담궈 놨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수사를 하면 네.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끌어당겼는지 좀 사이즈 있는 사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 돈이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세금이고 내 돈이에요. 근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또 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로 77인가 봅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다니기 좀 힘든 나이 아니에요? 아직 테니스도 치죠. 야, 너보다 더 건강해. 77살인데도? 네. 그렇게? 야, 지금 전국체전 나가도 돼. 대단하셔. 아,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돈 얘기도 있지만 뭐 여자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이명박? 아, 여자 얘기 아까 했잖아. 에리카. 아까 하고 그리고 그, 보신탕. 그리고 저기도 했잖아. 숨겨진 아이 얘기까지 했어요. 뭐 세, 그리고, 벌써 잠깐 흘러지나간 게 세 명이다. 그 에리카랑 사귄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마요. 그러면 아이의 엄마도 혹시 이게 확인이 됩니까? 엄마 있죠. 저는 확인했죠. 아주 조심스럽게 또 젠더 감수성이 문제가 있죠. 네. 예쁘냐고? 엄마가 예쁜가요? 아니 저희는 에리카 킴 얼굴 알고 보신탕집 주인 얼굴 압니다. 아 보신탕집 주인도 좋아했어요? 그분 정치인이에요 지금은. 네. 두 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까? 네, 이미지가 비슷해요. 아, 비슷한 이미지예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나만 몰라. 네. 좀 약간 작고, 단아한.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성향은 아주 그냥 확실하시네. 올고드시네. 네.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어떤 한정식 마담하고 또 기니. 들으면 그 화류계에선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그 한정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분 얘기로는 또 취향이 또 가리지 않는다고. 아, 그래. 여자를 좋아하나 보네. 누구요? 그 이명박이. 워낙 식당 주인분들 좋아하죠. 아. 한정식 자영업자를 굉장히 감싸신다고. 자, 그럼 본격적인 경제를 위해서 네. 규모 있는 네. 사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앞서서 그러면 MB가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당연하죠. 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아,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전두환도 되게 많이 받았죠. 한번 만날 때 재벌가 애들이 몇백억 이렇게 네, 갖다주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숨겨놓고 이랬는데, MB는 전두환은 비교할 수 없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 네. 전두환도 돈이 네. 없어서가 아니, 이건 저의 생각이고 취재를 해야 한 바에 한 저의 추정인데, 전두환도 돈이 많아요. 전두환 집안 엄청 많은데, 많죠. 네. 지금 아들이하고 네. 처남은 네. 자기 비자금 관리인입니다. 이창석이라고.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노역형을 살고 있어요. 네. 봉투 붙이기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돈 벌금 못 내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건드리는 거야. 꺼내질 못하는구나. 그렇죠. 꺼내면 돈 걸리니까. 그래서 아직도 뭐 수천억대 부자라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수조원대예요. 다. 이미 70년대 박정희가 빼돌린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0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79년도 박정희가 죽을 때 우리나라 400조보다 더 큰 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얘네들이 그냥 좀 해먹겠지가 아니라 우리 돈을 통째로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렇죠. 힘들죠. 네. 힘들죠. 아니 지갑에다가 1,000만 원 넣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해피해. 분도 네. 자극해 빨빨 좀 더. 얼마나 행복해. 네. 여행도 가고 연애도 네. 하고 좀 쉬고 뭐 할 수 그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잖아. 네. 근데 우리 백성이 게을러서 그러냐. 우리 백성이 멍청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민족보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 선장이 돈을 빼먹고 있어요. 선장이 쥐새끼여서 계속 거기 쌀을 빼먹고 있어요. 곡식이 구멍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팍팍한 거예요. 대통령 하기 전에 네. 서초동에 네. 히레등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히레등? 네. 근데 이명박 건물에서 해서 히레등을. 근데 서초동에 법조타운 그러니까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많은데 네네네. 고급 중국집이 없어요. 그래서 히레등이 열자마자 잘 됐어요. 영업이 잘 되니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네. 이 사장님인데 이분이 영업이 잘 되니까 그 건물주 이명박을 쫓아가서 이렇게 사장님 제가 덕분에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신 덕분에. 그런데 제가 2층으로 1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2층으로 올려서 조금 그 식당을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건물이 거예요. 1층짜리인데. 네, 1층. 네. 그런데 그럼 아 그래요? 그럼 세금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세금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가 2층짜리로 가서 재산 가치가 많아지면 세금 세금도 자기가 다 내겠다고.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투자를 이렇게 하니까 10년 계약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0년 계약은 모르고 제가 계속 단연간 계약 연장을 해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뭐 그냥 가서 너무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2년 계약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10년까지 해주겠다. 그렇죠.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 네.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사를 시작했겠죠. 몇 억을 투자해서. 네. 그래서 2층으로 올리고 장사를 했어요. 네. 6개월 동안 고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2년 되자마자 네. 갑자기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입니다.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2년 만에? 2년 만에.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중국집을 늘렸는데 지금 나가라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잔말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앞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내 땅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가게를? 네. 홍건역하고는 친하니까 이명박이 그때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비 조금만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화병이 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고 며칠 있다가 이 중국집 히레등은 강희재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영업합니다. 중국집으로? 네, 중국집으로. 그런데 그런데 이 김재정이 나갈 이사장이 나갈 때 집기 그런 거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자, 책상, 그다음에 테이블 있죠. 그다음에 그릇, 젓가락 이런 것을 있지 않습니까? 히레등 걸 그대로 썼어요. 와.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서빙 보는 사람도 그대로 썼어요. 이름만 바꿔단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이 그 중국집을 운영한 사장은 김재정이었어요. 이명박의 처남. 근데 김재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명박의
그 집사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집의 사장은 이명박이었다. 진짜 야비하다. 이 사장은 그 무리하게 중국집을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쫓겨갔어요. 쫓겨갔는데 그 사모님이 화병을 앓다가 자살하셨어요. 아, 50년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저한테 너무 울분이 나서 어떻게 울분이 나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기사화 같은 것도 안 됐어요? 저는 기사를 쓰셨어요? 썼는데 다른 데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기사를 쓰면 다른 데서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명박은 권력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요. 이번에 삼성 제가 장충기 문건 공개하자마자 전 언론에서 하나도 받은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분노하고 다 알았는데도 그런데 이명박은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이명박은 아직 힘이 그거 있거든요. 어떻게 잡아요? 네. 아, 좀 기다려. 지금 점점 잡고 있어. 기다려. 야, 이거 보니까 MB가 얼마나 인상이 좋은 사람인지 알겠지? 죽여야 돼. 한지세 비하면 인상이 좋아. 아니, 근데 그 MB 서울시장이고 이제 뭐 대선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그 정도 이 작은 일까지도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요. 그거는 포기하지 못해. 크고 작은 게 없이 그냥 그래야 부자 되나 봐. 네.